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건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 프로그래머 분들 혹은 이 예비 개발자 분들을 위해서 2023년 3월 이번 달에 나온 신상 모니터, 그것도 무려 개발자들을 위한 코딩용 모니터 벤큐의 GW2790QT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나온 모니터인 만큼 일단 기본 사양도 뛰어나고 개발자들을 위한 마음 따뜻해지는 기능들이 아주 뭐 선물 상자처럼 패키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선물 같은 기능들 하나씩 꺼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 모니터를 받고 언박싱을 해서 설치를 하는데 27인치와 32인치 중에 27인치를 저는 골랐습니다. 물론 뭐 제 건 아닙니다. 다시 본사로 가야 되는 아이인데, 일단 모니터를 살 때 혹시 뭐 되나 하고 이 목을 턱 잡고 뭐 이리저리 움직여 보잖아요. 이 상하로 목을 꺾었다가 제꼈다가 할 수 있는 틸트, 뭐 좌우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스위블, 일단 상하 좌우로 이 모니터의 모가지를 다 제낄 수가 있다. 그리고 플러스 코딩할 때 이 내 목 길이와 맞게 이 화면을 맞추어서 이렇게 일직선으로 보게 해주는 엘리베이션, 그리고 기린처럼 목이 막 이렇게 늘어났다 줄었다가 하면은 다음에 뭐가 나와야겠습니까? 뭐가 나와야 돼요? 돌아가야죠. 피봇 기능도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이 코딩 모니터라고 하면은 기본 중에 기본이 이 피봇 아니겠습니까? 코드를 가로로 보면은 그게 코드입니까? 세로로 봐야 아, 좀 긴 함수를 내가 코딩하겠구나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모니터를 세로로 제껴가지고 뭐 핀볼 하실 겁니까? 뭐 벽돌 깨기 하실 거예요? 딱 봐도 코딩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스틸 LP 다 있고, 일단 제가 모니터를 봤는데 너무 얇아가지고 이 안에 뭐가 들어갈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얇고, 그리고 베젤 보세요. 어? 베젤 어딨지? 베젤 어딨지? 여기 있네요. 한참 찾았습니다. 5mm입니다. 베젤이 얇기 때문에 이 듀얼 모니터를 구성을 하면은 마치 뭐 모니터 두 개가 이렇게 폴딩이 되듯이 듀얼 모니터 구성에 좋다. 거의 액자 수준의 예쁜 모니터다. 거기다가 IPS 패널이 적용돼서 시야각이 넓고 어디서 봐도 선명하게 이 모니터를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단자들을 보면은 USB, HDMI, DP, USB-C 뭐 그리고 오디오 잭이 있습니다. 2-3년생 모니터인 만큼 이 마이크와 스피커가 모니터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개발자들 또 이 재택근무 하면서 이 마이크가 필요할 때가 많은데 그 따뜻한 배려. 근데 심지어 이 일반 마이크와 스피커가 아니라 노이즈 캔슬 마이크와 노이즈 필터 스피커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간단한 회의 정도는 이 모니터만 있어도 그냥 가능해 버린다. 또 여기 보시면 USB-C가 있었죠. 이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흐드미나 DP가 아니라 랩탑이랑 이 USB-C 케이블로 서로 연결하면은 바로 모니터 확장이 가능하다. 뭐 PC는 기본이 고 우리 개발자들 많이 들고 다니는 노트북들이나 맥북에 이 바로 USB-C로 연결 가능하겠죠. 여기에 또 이 DP 케이블을 이용해서 이 데이지 체인이라고 해가지고 모니터를 여러 대 이렇게 한 줄로 세워놓고 멀티 모니터 구성도 한 줄 쫙 세워서 깔끔하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USB-C 케이블을 통해서 이 단순히 화면을 송출하거나 이 확장하고 화면을 이렇게 공유할 수 있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 이 케이블 하나만 연결하면은 무려 모니터에서 65W를 냅다 쏴버립니다. 이 랩탑이 전원 연결 없이도 그냥 화면만 연결을 했는데 무려 자동으로 충전이 되어 버린다. 또 모니터 후면에 이 베사 홀을 지원해서 벽걸이 모니터로 마운트를 걸어 놓을 수도 있다 라는 거죠. 중요한 거는 아직 하드웨어만 간단히 살펴봤고 소프트웨어는 아직 소개도 안 시켜드렸습니다. 소프트웨어에 이 진정한 코딩하는 개발자들을 위한 기능들이 무더기로 들어있다. 모니터를 켜고 한번 간단히 사용해보겠습니다. 일단 모니터를 제가 1분간 쳐다봤는데 눈이 뭐 아주 행복해합니다. 그 말인즉슨 벤큐는 원래 또 아이케어 모니터로 유명하잖아요. 벤큐의 아이케어 솔루션이 적용이 되었는데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이 모니터에 달린 센서를 통해서 주변 밝기, 대비를 감지해서 자동으로 모니터의 밝기나 노출을 조절해주는 2세대 스마트 밝기 조절 기능, 이 눈에 해로운 블루라이트를 차단을 해주는 로우 블루라이트 플러스 기능 있습니다. 또 눈 피로의 주범, 모니터에 그냥 깜빡임을 방지해주는 플리커 프리, 색양 모드 지원 등 그냥 뭐 좋다는 거는 다 집어넣어놨습니다. 개발자들이 이 오랫동안 코딩을 하기에 최적화된 모니터다, 뭐 12시간 넘게 코딩을 해도 이 마음이나 정신은 좀 건강하지 않을 수 있으나 눈만큼은 뭐 그냥 건강하게 지켜준다. 그리고 해상도도 일반적인 FHD 1920x1080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무려 1440의 QHD를 지원합니다. 주사율도 75Hz, 스펙이 미쳐서요. 이 높은 해상도를 통해 이 프로그램 코드를 조금이라도 한 화면에 많이 보라는 벤큐의 배려, 따뜻합니다. 또 이 모니터가 진정한 개발자들을 위한 모니터라고 할 수 있는 그 지점, 바로 모니터에 컬러 모드 프리셋들이 있는데 바로 코딩 모드
키보드가 있습니다. 우리 개발자들 화면 보면은 뭐 어둑어둑하잖아요. 누가 막 하라고 시킨 것도 아닌데 그냥 뭐 하나같이 어둡습니다. 밝으면 뭐다? 가짜다. 그래서 개발자의 어두운 환경이나 이 특히 터미널 환경에서 모니터의 코딩 모드를 딱 키면은 완전한 어둠 속으로 들어간다. 그냥 뭐 어둠의 터미널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코드들은 더욱 강조를 해주죠. 코딩 모드에서는 다크 모드에 최적화된 대비와 채도를 지원한다고 해요. 또 맥북 모드가 있는데 아주 뭐 이 모니터는 누가 봐도 개발자를 위한 모니터죠. 맥북 모드를 키면은 맥 시리즈에 최적화된 컬러들로 모니터를 세팅을 해서 이 맥북의 모니터와 이 색감의 차이를 최소화해주는 모드입니다. 또 이 위딩 모드가 있는데 또 개발자들 이 몇몇 진짜들은 카톡 화면보다 PDF로 된 뭐 기술 문서나 논문들을 더 많이 읽는 것 같은데 이때 뭐 마치 종이책을 읽는 것처럼 모니터의 색감을 조절을 해서 마치 뭐 대단한 논문 읽는 것처럼 해주고 눈의 피로도를 낮출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iCareU 소프트웨어가 있어가지고 밝기나 컬러 모드를 원타치로 쉽게 조절을 할 수 있게 해주고 또 여기 스마트 타이머가 있는데 타이머를 뭐 50분으로 맞춰두고 그 시간이 지나면은 이 모니터가 강제로 잠깁니다. 또 우리 개발자들을 일정 시간마다 강제로 휴식을 줄 수 있는 옵션들도 있습니다. 강제 휴식에 들어가면은 10분간 화면이 잠기고 간단한 수학 문제를 풀어야 이게 뭐 풀리는 겁니다. 이 개발자들을 위해서 이 합법적으로 쉴 수 있는 시간을 뭐 강제로 제공을 하는 거예요. 눈물이 앞을 가리는 대목입니다. 또 모니터 베이스를 커버하는 요런 제품들을 따로 구매를 해서 장착한 뒤에 뭐 스마트폰을 올려놓거나 아니면 뭐 나만의 스타일로 어여쁘게 꾸밀 수 있다고 하고 아까 그 모니터 하단의 버튼들 얘네들을 통해서 이 마이크를 온오프를 하거나 컬러 모드를 변경하거나 아이케어 설정 같은 거를 이 손으로 딸깍딸깍 하면서 쉽게 변경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스펙을 보더라도 전혀 이 모자람이 없이 넘치고 하드웨어적으로나 소프트웨어적으로나 코딩 모드 같이 정말 개발자들을 위한 세세한 배려들 이런 기능들이 마치 설 선물 세트처럼 이 한 번에 패키지로 들어가 있는 벤큐의 모니터 GW2790QT였습니다. 저는 하루에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내는 곳 뭐 식사도 하고 하는 게 이 컴퓨터 앞이기 때문에 의자와 책상 그리고 키보드 마우스에는 가장 돈을 아끼지 않는 편입니다. 그리고 우리 개발자들 어차피 뭐 하루에 가장 오랜 시간 보는 게 뭐 친구나 가족이 아닌 이 모니터라면은 모니터도 투자할 만한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보기에 오늘 소개해드린 모니터의 자세한 내용이 담긴 링크가 있으니까 한 번씩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개발자들을 위한 모니터가 나왔는데 이거 개발자 말고 또 누가 사겠습니까? 뭐 프로게이머들이 뭐 이거 사가지고 뭐 코딩 모드로 돌려놓고 뭐 롤 같은 게임 하겠습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이었습니다.